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빠르게 나눠드리는 공파TV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꼴불견 시니어를 이렇게 다섯 부류로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댓글로 그러면 좀 그렇게 돼야 될 시니어도 한번 영상으로 올려달라. 네. 이런 시니어가 되면 좋겠다. 다섯 가지 종류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굿시니어는 멋진 시니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네. 누구나 닮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자녀들이 항상 의지하고 우리 손자들이 항상 찾아오는 그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일까요? 저는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잘하는 시니어입니다. 가까운 사람한테도 못하면서 뭐 어디 가서 무슨 멋진 사람이 되겠어요. 그 헛짓거리, 헛짓거리. 헛짓거리. 헛짓거리 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밖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 못하는. 근데 저는 공파님 많이 봤어요. 이제 나이가 저희보다 좀 지긋하신 분들은 와이프를 너무 무시하죠.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실에서 많이 봅니다. 70, 80 넘으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네. 이렇게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무시하는 듯한. 근데 왜 그러실까? 옛날에 못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거의 네. 화병 상태. 그때는 참긴 참았는데 우리가 그 여성 할머니들도 나중에는 남성 호르몬이 그럼요. 많아지잖아요. 네. 씩씩해지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화나지. 한이 다 쌓였었거든 그게. 막.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네. 우리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여성 시니어들이 그 생존 기간이 훨씬 깁니다. 할아버지들이 빨리 돌아가시면 할머니들이 네. 아우 이제 살판 났어. 살길 열렸어. 하고 이제 처음에 한두 달은 좀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활기 를 치고 사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혼자 되신 할머니들은 다 진짜 깨끗하고 너무 멋지고 자기 삶을 살아요. 네. 네. 그런데 거꾸로 네.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혼자 남았다. 네. 금방 돌아가십니다. 아, 그게 지난번 신문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아예 나왔더라고요. 그럼요. 일상에서 보는 내용이랑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 통계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본 내용을 그냥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배우자에게 잘해야 네. 우리가 노후에도 행복하고 그 당장도 행복하고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백날 해봤자 네. 그게 바로 헛짓거리죠. 저는 근데 또 그 반대도 있잖아요. 많이 봤어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과는 다르게 이제 아버님들은 좀 말수도 적어지시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힘이 없어지죠. 네. 그리고 갈 것도 별로 없어. 네. 여성 시니어들은 남성 호르몬도 많아지고 씩씩해지잖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씩씩해. 그래서 또 남편을 막 구박하거나 홀대하거나 이러는 모습을 좀 보는데 그것도 너무 좀 안 좋은 모습 같아요. 두드려 패거나. 설마. 아니요. 지금 그거 봐보세요. 통계 보면 다 나옵니다. 두드려 팬다고? 두드려 팹니다. 얻어맞는, 학대받는 노인들이 그게 다 조사해놨는데 누가 두드려 패냐. 네.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 게 할머니들이 두드려 패고요.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학대를 합니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행하면 네. 그 기운과 에너지가 다 나한테 오거든요. 안 좋죠. 어차피 젊었을 때 안 좋은 경험이 있고 안 좋은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어차피 네. 내 아들과 딸의 아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했어도 그냥 다 용서해주고 그냥 애들 아빠 엄마다 생각하고 그냥 뚜닥뚜닥 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야죠. 내가 예전에 당했다고 나이 들어서 구박하고 이러면 예전에도 불행했고 지금도 불행하고 그렇지. 앞으로도 불행하고 네.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잘하는 시니어. 그게 멋진 시니어지. 이분들이 멋진 시니어. 네. 저는 두 번째는 또 이런 생각 해봤어요. 두 번째는 자식들을 공정하고 아주 공평하게 잘 양육하는 그런 시니어가 저는 멋지더라고요. 그럼요. 우리가 행복계약서를 한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주변에 가족, 친척, 친구들 많이 관찰하거든요. 다른 가족들을 관찰해서 봤을 때 정말 행복한 가족이 얼마나 되나 네. 이거 따져봤는데 정말 제가 볼 때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원인은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우지 않아서 집안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님들이 교통정리를 잘 못한 거지. 그럼요. 그죠? 지혜롭지 못하게 네. 자녀들을 대우하니까 지금 자기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도 자식들을 쌈 붙이고 죽고 나서도 자식들 쌈 붙이고
돈이 몇 푼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전 저번에 우리가 왜 이유리 변호사 네. 그때 밑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분이신데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냥 자식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놈, 못 사는 녀석 그냥한테 다 주면 되지. 뭘 그게,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하냐. 이렇게 써놓으셨어. 그게 제일 나쁜 신념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자식들이 쌈질을 하는 거고 쌈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지 왜 그렇게 내 마음 편한 대로 합니까? 그렇지. 나는 그거는 그분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삶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볼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자녀는 젊을 때 실컷 공부하라는데 공부도 안 하고 뭐 다 명품 사서 쓰고 카드 쓰고 해외여행 다니고 싹 쓰고 정말 자기개발을 해야 될 때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못 살아. 네. 근데 한 자녀는 부모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또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 네.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애가 어렵게 사니까 애를 퍼주면 애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애는 열심히 살았고 부모한테도 잘했고 효도하고 그런데 잘 산다고 해서 전부 다 이 못 사는 그동안의 망나니 짓 하고 오만 가지 이런 애한테 돈을 다 주면 인생이 허망하잖아요. 이제 공판님 물론 지금은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거긴 하지만 전혀 극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주변에서 네. 너무 많이 봐요 그걸. 저는 100명 중에서 90명이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평하게 해야 돼요 자녀 양육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떤 게 극단적이냐면 얘가 이제 뭐 공부도 안 하고 명품 사고 막 그래서 못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했는데도 조금 못 살아. 아니, 그리고 얘는 좀 더 열심히 했는데 좀 잘 살아. 이렇게 됐더라도 사실 차이가 별로 안 난다 하더라도 얘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만약에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다른 자녀가 네. 이해가 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해를 못 시키거든. 멍청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몰래 또 준다 이렇게. 근데 몰래가 어딨어. 이 세상에 몰래가 어딨어요. 다 알지. 진짜 나 그런 게 제일 싫어. 몰래. 뒷돈 주고 뭐 지금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딴 데 가서 말하고 있고. 근데 그 말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본인이야 본인. 본인이야. 정말. 이 내용들이 정말... 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사례죠. 자녀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양육해야 된다. 제가 흥분해서 그래서... 죄송하고요. 또 네. 제가 흥분하면 좋다고 하시는 또 팬들이 있어서 일부러 제가 흥분한 겁니다. 에이, 흥분해놓고. 하여튼 그래서 이 부모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성격이나 자아나 형성이 될 때 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 형성이 되잖아요. 이 작은 사회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 모든 성격, 모든 습관, 뭐 어떤 거의 다 갖춰져요. 네. 근데 그때 부모한테서 받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잘못해서 부모에 대한 적개심이나 또는 자존감의 상처를 받아서 자존감도 아주 낮은 애가 되기도 하고 또는 막 질투의 화신이 되기도 그럼요. 하고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란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부모가 역할을 잘 못한다. 공부를 안 해서. 봐보세요. 그 상속 소송을 보면은요. 네. 1000만 원 이하 소송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한 3분의 1이 1000만 원 이상 수백만 원짜리 소송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책보다 그걸 발견을 했는데 일본도 이 자잘한 상속 분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우리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하지 말라고 한대요. 변호사들은 그거 해봤자 실익이 없다고. 그렇지. 변호사 변호사 비용 주고 재판 비용 하고 나면은 가져가는 게 없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해달라 했는데 내가 억울해서 내 이 원통함을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풀 길이 없다. 그러면 판사한테 가서 내가 이 억울함을 판사라도 알아봐 주면 난 된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쌈을 붙이고 갑니까? 그러니까요. 있을 때도 잘 못해놓고 또 죽어서까지 쌈을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양육하는 시녀가 굿시녀. 세 번째는 나눌 줄 아는 시녀죠. 그 뭐 돈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이렇게 잘 나누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돈이 여유가 있으면 돈으로 당연히 나눠야 되고요. 내 마음은 돈과 함께 간다. 네. 잘 나눌 줄 알아야죠. 네. 내가 도움을 받고 고마우면은 표시를 해야죠.
그냥 고맙다 입 씻어버리면 그건 안 되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아, 이런 데에 관심이 가고 도움을 주고 싶다. 네. 그러면은 내 형편이 되면은 하면 좋죠. 그게 천 원이 됐든 그게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네. 기부하는 게 사실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실부터 온 어르신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분이 50만 원밖에 없는데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받은 돈. 그거 다 합쳐서 50만 원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그거 가지고도 다 헌금도 하고 자녀 생활비도 주고 다 나누고 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나눈다는 건 진짜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다 쓸 거 다 쓰고 그러니까 없지. 근데 내가 기부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아, 이 정도는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럼, 그 돈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막 이렇게 무섭게 딱 서 있는 것보다 아, 이렇게 인사해주고 네, 아유 이쁘다 뭐 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그런 시니어들 보면 아 진짜 나눌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바로 굿시니어죠. 나누는 거잖아요. 분위기를 네. 나누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영상 같은 거 봤을 때도요 막 댓글 달아주시고 네. 그다음에 좋아요 눌러주고 내가 정말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좋은 영상 있으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공유도 해주시고 이런 게 바로 기부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빠TV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취소하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막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네. 것들이 작은 나눔이잖아요. 그런 게 습관이거든요. 저도 영상 보면은 좋아요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네. 제 그 유튜브 채널 보면은요 저는 구독이 수백 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마음에 들면은 나중에라도 보고 싶고 네. 나는 지원하는 의미에서 구독 누르거든요. 좋아요는 당연히 누르고 내가 보면은 기본은 좋아요죠. 그 사람이 그만큼 영상 만드는데 노력을 그렇지. 들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우리 지난번에 그 사랑이야 우리 네. 그 아버님 그분은 존재 자체가 나눌 준비가 돼 있고 그러니까. 어디 걸을 때도 누구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공경에 처해 있다 그럼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멋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머리도 좋으셔. 그래갖고 이제 위트도 있으셔가지고 웃음도 그 사람한테 얼마나 그 힐링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시는 거죠. 정말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나눌 줄 아는 신이야. 좋은 신이야 세 번째입니다. 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는데 네. 배움의 끝이 없는 신이야. 배우는 걸 좋아하는 신이야. 네. 제가 중앙양동 갔을 때 거기 사목자님이 그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네. 20몇 년간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면서 뭐 학벌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또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가 딱 보니까 시니어는 딱 두 부류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공부하는 신이요.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신이요. 한 분은 안 배워. 네. 나는 뭐 늙었는데 뭐 이제 새로운 건 아예 안 하고 마음도 딱 닫고 뭔가를 배우려고 오픈마인드를 안 하는 시니어라고 딱 얘기하시는데 아주 느낌이 왔어요. 네. 맞아요. 이게 배우는 게 끝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배울수록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다는 거를 아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보면 치매 걱정들을 무지하게 하시거든요. 100이면 100 다 아, 나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는 행동은 치매로 가고 있어. 맞아요. 치매에 안 걸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잘 먹고 네. 뇌에 자극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뇌에 자극을 주려면 책도 보고 여행도 하고 그다음에 취미 활동도 하고 네. 전시회도 가고 공연도 가고 이런 걸 하라니까. 그런 걸 안 하면서 치매만 발 동동동동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걱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치매에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라는 게 제가 자꾸 도서관 이야기하고 책 읽고 그랬는데 그것도 당연히 공부고 그거 말고도 내가 여행 가서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그걸 경험해보는 거 그렇죠. 그것도 뇌에 자극을 주는 거고 공연 가서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수십 명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연 준비한 거 가서 그 기운을 느끼는 거 내 뇌에 자극을 주는 거죠. 그 어떤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리든 뭘 전시를 하든 글씨를 써서 전시하든 가서 그 기운을 느끼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뇌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되는 거죠. 내가 항상 오픈마인드가 돼서 배우려고 해야죠. 시니어 공공주택 채널을 올려드리면 그냥 무조건 못한다고만 하는데 제가 똑같이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하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홈 검색해서 마이홈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어떤 분 그래서 마이홈 들어
들어가셔서 보시다가 자녀분 행복주택도 하고. 그렇죠. 네,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 배움을 직접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멋진 분들이죠. 그렇게 해보다 안 되면은 주변에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키오스크 주문. 예? 그것도 배워가지고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자꾸 해야죠. 그러면 내가 그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이제. 내가 맛있는 거 못 먹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배움의 끝이 없어야 합니다. 네. 그 공빠님은 진짜 멋진 사람 같아요. 4번을 네. 딱 보니까 역시 공빠님을 네. 위한 번호야. 공빠님이 네. 정했죠, 4번은? 네. 5번은 제가 정했어요. 네. 5번은 뭐냐면, 멋진 시니어 5번. 즐길 줄 아는 시니어입니다. 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지구라는 별에 여행을 하러 딱 떨어졌어요. 근데 와가지고 일만 하고 갈 건가? 그러니까 제가 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즐기고 진짜. 가야죠 우리가 인생을. 60년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진짜 일 벌레로 일만 일 중독 돼가지고 일만 하다가 갈 겁니까? 내가 그동안 해서 안 됐는데 더 한다고 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60년 해가지고 안 됐으면 나머지는 더 확률이 떨어져요. 제발 사업 좀 하지 마시고. 그만하세요. 제발. 그냥 지금까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스톱. 있는 거 딱 스톱. 내 능력은 이만큼이야. 내가 성적표는 이만큼 나왔어. 딱 스톱 하시고 좀 인생을 즐겼으면 즐겨.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무료 실비 양론 들어가시라고 제발. 근데 60은 안 돼요. 65세 넘으셔야 돼요. 우리 알뜰 실버타운은 나라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60세가 아니라 65세다. 65세까지는 다른 곳에서 즐기시다가 65세 되면 알뜰 실버타운으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게 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안 돼. 안 된다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2억 5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럼 저는 100% 고령자 복지주택 아니면 실비양록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그냥. 맞아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니, 조금 좀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즐길 줄 안다는 게 공부하는 뭐예요? 네. 네. 꼭 양로원 들어가야 즐길 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이 빡빡하게만 살려고 하고, 정말 네. 이 멋진 인생을 멋있게 즐길 네. 줄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일만 하다 가면 안 된다. 네. 지난번 사이언스 빌리지 갔을 때 네. 이병선 선생님. 네. 아, 진짜 아우, 멋지잖아요. 진짜 멋쟁이. 제가 그분 때문에 대전 사이언스 빌리지가 들어가고 싶어진 거예요. 진짜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 어르신 옆에서 음악 감상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네. 네, 진짜 결혼 안 했으면 이병선님한테 데이트 신청? 그러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데. 안타깝다. 큰일 날 소리 지금. 안타깝다. 아니 근데 그분이 또 받아주시진 않을 수도 있죠. 됐어요. 정말 멋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돼요, 공빠님. 그럼요. 우리 공빠님이 일을 해갖고 성공을 많이 해봤잖아요. 또 시험을 치면 또 항상 1등을 하잖아, 천재. 그래서 그런지 더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5번은 공빠님이 좀 성적표가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즐길 줄 아는 신이요. 어때요? 좀 그렇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즐길 줄 알으려면 또 몸도 건강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공빠님이 마음 공부는 굉장히 돼가지고 멘탈이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몸 공부는 조금 덜 됐어. 그래서 않아요? 지금 열심히 PT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몸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즐기려면. 즐기려면 몸도 튼튼해야 된다. 아우, 잔소리 한번 했다. 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네. 공부에도 해당되지만 즐기는 게 전시회 가서 공부로 하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즐겨야죠. 즐겨야죠. 그리고 음악회라든지 이런 데 여행도 가야 되고요. 가서 또 즐기시는 거고 그럼요. 여행도 즐기는 거고 이 즐겨야 치매 예방된다. 네, 자연도 즐겨야 되고. 그러니까 4번과 제가 중복되는데 네. 어차피 그 다 내용입니다. 치매 예방되려면 배움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즐겨야 된다. 네. 시니어 어르신들 중에서 얼굴 표정이 굳어 있고 이렇게 웃음기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우울증에 딱 걸리고 이분들이 배움이 멈춰지고 즐길 줄 못하신 분들. 네. 이분들은 첫 번째 신호가 우울증에 걸리고 두 번째 신호가 초기 치매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치매 안 걸리려면 치매 걸리면요 심각합니다. 치매가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라고 해서 요양원 갈 수 있냐? 요양병원 갈 수 있나? 못 갑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는 안 받습니다. 치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본인도 고통, 자녀들도 고통. 고통이죠. 결론적으로는 굿 시니어가 돼야 치매에도 안 걸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꼴불견 시니어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굿 시니어가 되도록 좀 공부해야죠.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에게 잘하는 시니어가 굿 시니어다. 두 번째는 공정 공평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시니어. 세 번째는 나눌 줄 아는 시니어. 네 번째는 배움을 끝없이 추구하는 그런 멋진 시니어를 말했고요. 다섯 번째는 즐길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즐길 줄 알아요. 공부하님이 즐길 시간을 안 줘. 즐길 줄 아는 멋진 시니어가 됩시다. 네. 이 다섯 가지 굿 시니어를 저희가 정해보았는데요. 저희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굿 시니어를 정해봤습니다. 현학적인 거 이런 거 빼고. 네. 우리는 뭐 그 어울리지도 않고. 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숙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공채님들은 함께 공부하는 우리 공채님들이기 때문에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숙제는 뭔가요? 숙제는 내가 되고 싶은 굿시니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굿시니어 하니까 좀 이상해. 멋진 시니어. 멋진 시니어. 네, 어떤 멋진 시니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이런 사람이 멋진 시니어라고 생각한다. 네. 이런 걸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방송 영상 촬영 잘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